보호망. 자, 그러면 저 보호망이 추천하는 제과급여와 그 다음에 간병일다 저와 함께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간병, 제과급여와 간병일다 일단은 집에서도 보장되고 병원에서도 되고 그 다음에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간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요, 업계 최대 제과급여와 시설급여 단독으로 10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D사가 손해보험사에 출시가 되었어요. 근데 보험료는 매우 비싸고 여러가지가 좀 단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100만원 주고 가입을 할 바에는 차라리 라이나와 훈국으로 가입한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장기요양, 재가 및 시설급여. 장기요양 등급 1등급부터 5등급 판정을 받고요. 보험금 지급 대상 기간 이내에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이용한 월 1회로 가입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요거는 D사 건데요. D사 거를 제가 샘플을 보내드린 거지 뭐 재가급여와 그 다음에 간병인을 D사에 가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재가급여. 방문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연구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를 받으면 월 1회만 그래도 100만원씩 지급이 되고요. 민사 합의, 노인 요양시설 아니면은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이런 쪽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장기요양 보험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65세 이상의 노인, 일단은 원인 불문하고요.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여기 보면 누워있잖아요. 누워있지 않아도 돼요. 디스크 수술 아니면은 추간판 아니면은 인공관절 수술한 사람들, 무릎 수술한 사람들, 저번 달에 제 고객분들 다 4등급 받았어요. 4등급. 몸이 불편하지 않아도 수술하고 진단서나 수술 확인서를 제출하면 4등급, 3등급 나올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65세 이상은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환. 노인성 질환 하면 뭐가 있죠?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알츠하이머, 중풍 후유증 요런 걸로 인해서 65세 전에는 요러한 21가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나서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방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서 신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복지연금도 보장이 되나요? 그렇죠. 지팡이를 구매해도 보행기, 침대 혹은 뭐 요실금 팬티나 아니면은 미끄럼 방지양말 이런 거 1회용으로 2천 몇백 원밖에 안 해요. 월 1회만 구입해도 매월 100만원씩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자, 약 93만 명이에요. 네. 그래서 21년도까지 1등급부터 5등급 인정자 수가 93만 명. 여기서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 재가와 그 다음에 시설급여, 간병 비율은 약 91%. 그리고 급여 이용 수급자는 1인당 평균 비용이 13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85%는 국가에서 지원해주고요. 본인 부담금은 15%만 납입하면 된다. 현재는 이렇게 많은 분이 계시고 앞으로도 고령인구,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령화, 고령인구로 더 증가하는데 재가급여 특약, 아직도 없는 회사들이 있을까요? DB는 일반 플랜은 100만원, 간편 플랜은 50만원이고요. 메리츠는 없고 KB도 30만원, 그 다음에 현대상은 아직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많이 생기겠죠? 자, 3,600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면 당신의 선택은 100만원씩 3년 동안 받기 아니면 30만원으로 100만원 받기. 요거는 DB고 여기 KB인데 DB가 KB 깔려고 이렇게 만들었네요. 최대 가입 금액은 100만원 보장이 돼요. 보장 기간은 3년, 5년, 10년 있고요. 최대 보장 금액은 100만원으로 1년이면 얼마죠? 네, 1200만원. 그리고 5년이면 6천만원. 요런 식으로 50만원이면 10년간 6천만원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K사는 뭐 30만원, 뭐 3,600만원인데요. 요런 식으로 가입하지 말고요. 라이나 50만원, 네, 그다음에 훈국생명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으로 보험금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여기가 더 저렴해요. 자, 납입은 짧고 보장은 길게. 10년 납입, 100세 만기. 그 3년간 약간 100만원씩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100만원, 1, 2등급은 100만원, 1등급도 5등급은 100만원, 합의 1, 2등급은 200만원 보험금 받을 수 있고요. 시설이든 제가 내 100만원으로 3,600만원, 그래서 3년간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만약 다행히도 고객님이 건강하시다면 70세 시점에서 131%, 80세 시점에서 163%, 최대 189%까지
일단 황금률이 어마무시하게 짱짱하다. 자, 집에서 보장을 받을 때 재가급여로 월 100만원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병원에서 보장받을 때는 비갱신형 간병인 사용 1당. 자, 재가급여와 간병인 조합이에요. 집에서는 재가급여, 병원에서는 간병인 1 플러스 1. 그래서 40세 남성 기준으로 4만원이면 떡을 치고요. 그래서 재가급여 50만원 넣어드렸고, 남성 22,000원, 여성 23,000원, 그 다음에 일단은 간병인은 25,000원, 29,000원. 40세 기준으로 재가급여랑 간병인 같이 넣어드리면 48,000원, 50세는 63,000원, 그 다음에 여성은 52,000원, 67,000원. 여성이 왜 비싸냐면 간병인은 남성부보다 더 병원에 많이 가기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고요. 또한 재가급여도 여성이 남성분보다 더 비싸요. 왜냐? 여성이 다치거나 수급자가 더 많고 또한 평균 수명이 길기 때문에 여성분들이 좀 더 보험료가 비싸다. 자, 고급형이에요. 재가급여 100만원, 남성은 43,000원 40세 기준으로, 여자는 45,000원, 그리고 50세는 61,000원, 63,000원. 보험료가 솔찬히 비싸죠. 자, 여기다가 간병인까지, 간병인은 여기 다 40세나 50세나 보험료가 다 똑같죠. 다 합치면 40세 기준으로 69,000원, 여성은 74,000원, 그리고 일단은 50세 기준으로는 남성 93,000원, 여성 98,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시면 완전 대박이다, 대박.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나이나 20년나 90세 만기예요. 아이고, 그래서 기본 계약은 중증치매 생활자금 5만원 기본적으로 넣어드렸고요. 제가 매월 50만원, 이거는 90세까지, 일단은 90세까지 쭉 보장이 되는 거 오로지 나이나 생명밖에 없습니다. 타사 훈국이든 KDB든 DB든 KB손해보험이든 다 10년 확정형밖에 없어요. 10년 확정형. 90세까지 쭉 보장이 되는 건 라이나밖에 없다. 나비면제는 중증치매 시에 나비면제, 중간에 사망했을 때는 책임준비금, 납입했던 보험료를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돌려준다. 자, 다음은 메르츠예요. 메르츠에 30년이나 30년 만기로 해드렸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간병인 지원 만원으로 지급이 되던가, 아니면 48시간 이전에 180한도로 10년. 연세가 드신 분들은 180한도라면 보험료가 비싸요. 180일 말고 또 뭐가 있냐, 90일이 있어요. 90일이면 60세나 70세 어머님들은 보험료가 저렴하다. 90일도 보험료가 비싸다, 유병자는, 그러면 30일 한도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한 사고당, 한 질병당 보장이 되기 때문에 180일이든 90일이든 30일이든 일단은 메리츠로 1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자, 여기서 납입면제는요, 일반암, 뇌졸중, 급성, 말기폐질환, 간경화, 희귀난치성, 만성당뇨 합병증, 양성뇌종양, 상해 질병 50% 후유장애, 요런 식으로 해서 2만원대로 가입이 된다. 그러면 50세 여성 기준으로 62,000원 나온다. 62,000원. 자, 그러면은 60세 여성으로 얼마 나올까? 50세는 62,000원, 60세 여성으로는 73,000원 나와요. 아까 전에 50세와 보험료 보장 내용 똑같습니다. 라이나로 재가급여 50만원, 그리고 메리츠로 간병인 지원 또는 입원했을 때 만원, 요런 식으로 해서 납입면제 충분히 가져가고, 그래서 73,000원 나온다. 50세는 62,000원, 그리고 60세는 73,000원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자, 다음은 남성이에요. 요즘에 워낙 여성만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남성 얘기 안 해서 좀 삐짐삼 많이 있는데요, 서운하지 마시고요. 구독자분들이 한 7대3으로 여성분들이 많다 보니까 여성분들 위주로 해드린 점 양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자, 50대 남성이에요. 아까 50대 여성은 5만원대 초반인데 일단 44,000원. 남성이 왜 저렴하냐, 입원이나 간병인 부를 때는 남성이 손해율이 더 적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나 오래까지 사는 게, 여성이 더 오래 살다 보니까 재가급여나 간병인 지원은 여성분들이 더 보험료가 비싸고 남성이 더 저렴하다. 반대로 수술비나 진단비나 사망보험금은 남성이 매우 비싸죠. 자, 그래서 라이나로 재가급여, 그 다음 메리츠로 간병인 이렇게 넣어드리니까 보험료가 44,268원이에요. 매우 저렴하죠, 남성분도. 자, 60세 남성은요, 53,000원 정도. 아까 전에 50세 여성과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50세 여성이 60세 여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세 여성 보험료가 남성 70세랑 보험료가 거의 비슷하다.
요런 식으로. 그래서 남성은 4-5만원대로 40세, 50세로 가입이 가능, 50세, 60세로 가입이 되시고요. 여성은 아까 전에 50세는 62,000원, 그리고 60세는 73,000원으로 집에서는 재가급여,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간병인 지원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우 매우 장점이 있다.